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고 어제 오늘 너무 추워졌어요. 여러분도 너무 춥죠? 저는 이 추운 날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춥다는 엄살로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겠지만 더 단단히 챙겨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모자도 쓰시고 따뜻한 장갑도 끼시고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다니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약간 두꺼운 등산화 비슷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발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미끄럽지는 않아서 좋네요. 추운 겨울, 오늘도 즐거운 오디오북을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화분이 쌓여있는 마당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분이 쌓여있는 마당. 신경숙. 혼자 살려면 사흘 동안 연락이 끊겼을 때 전화를 걸어올 사람이 적어도 5명은 되어야 한다는 잡지에 실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잊히지 않는 구절이다. 당연히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었다. 그 뒤로 15가지쯤 되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혼자 밥 먹는 걸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무언가의 마니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가 희미하게 떠오른다. 그 희미한 기억에 비교하면 사흘 동안 연락이 끊겼을 때 안부를 챙길 사람이 5명은 있어야 된다는 구절은 십계명처럼 명백하게 떠오른다. 그런 사람을 5명은커녕 한 명도 두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습관처럼 창이 떠올랐으나 그 즈음 나는 창과의 결별로 언어장애와 식욕장애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던 참이었다. 창은 나와의 결별을 편지를 통해 알려왔다. 그동안 서로 메일을 사용해왔던 터라 우편으로 보낸 창의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내용도 모른 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나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새롭지 않다고 써 있었다. 나와는 모든 것이 너무 오래되어 무엇을 해도 달라질 게 없어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고 써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하면 암담해지곤 했다고. 갑작스럽고 돌연하고 거기에 단호하기까지 한 창이 보낸 편지 앞에서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편지를 받고 하루를 보낸 다음에 나는 창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되었느니 새롭지 않느니 핑계 그만대고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말이 입안에 갇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나는 누구 앞에서든 무슨 말을 하려면 언덕 위에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 되곤 했다. 나의 직업은 인터뷰어이다. 나는 늘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얘기를 해야 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이든 소개말을 하고 싶도록 유도하기도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언어장애라니. 말하기가 점점 고통스러워질수록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의 말하기는 당장 생존과 관계되는 일이었다. 남녀가 결별하는데 이유랄 게 따로 있겠는가?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이유일 것이다. 창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일 뿐이다. 여자거나 남자거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쪽이라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 결별 편지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말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 앞에서 곤욕을 치르게 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때, 한낮에 혼자 점심을 먹을 때, 약속 장소에 나가려고 머리를 감을 때 불현듯 이젠 창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고통을 느꼈다. 고통은 단순히 창과 관련되어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잊지 못하였거나 잘못 살아왔다는 자책으로까지 치달았다. 그런 와중에 지난 2월의 어느 날 아침에 후배 K가 전화를 해서 내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할까 한다고 했다. 우리 동네로? 물으려는데 그 간단한 말조차 입안에서만 뱅뱅 돌 뿐 발음이 되지 않았다. K와 이 지경이면 나는 내 언어장애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슈퍼마켓에 갔다가 쓰레기 봉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려던 말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을 가지고 온 세탁소 사람에게 세탁물 개수를 맞게 가져온 거냐고 물으려다가 혀가 굳어지는 걸 느끼는 때와는 다른 절박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K가 수화기 저편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다섯 번이나 한 뒤에야 나는 수화기를 바꿔 쥐고서 우리 동네로? 를 건너뛰고 옴, 겨, 갈, 집은 정했어?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간신히 말을 마쳤다. 다행스럽게 K는 내 말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봐둔 집이 있다고 빠르게 말했다. 봐둔 집? 되물었더니 K는 어제 내가 그쪽 동네에 갔었습니다 했다. 그랬던가? K와 통화를 하는 중에 수화기를 들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커튼을 슬쩍 젖혀보았더니 하늘에 희끗희끗 눈발이 비쳤다. 지난 가을부터 K는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하곤 했다.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소란스럽다고 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창문 밑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가끔 취객들이 K의 창문 밑에 서서 방뇨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근 1, 2년 안에 K가 살고 있는 집 앞뒤로 새 건물이 지어질 참이라고 했다. 그 소음을 참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K의 말이었다. 이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K는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이따금 생각난 듯이 이사를 하려면 옮겨갈 곳을 정해야 되지 않아? 물으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K가 내게 정중하게 존댓말을 쓸 때나 아, K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 생각한다. 어쩌면 K는 내가 K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듯이 존댓말을 쓰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K가 이사를 해야겠다는 말을 꺼내고도 별 변화 없이 두 계절인가가 지나갔고 그 사이에 창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그동안 가끔 이사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물으면 K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갈 것 같지가 않아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 K의 얼굴에는 글쎄요.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표정이 새겨지곤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이사해. 그러면 K는 집주인이 그렇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자세히 묻진 않았어도 아마 누군가 K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와야 집주인은 그에게 돈을 받아 K에게 줄 수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먼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올 사람이 정해진 뒤에 이사를 가야 할 집을 보러 다닐 생각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두 계절을 넘기더니 갑자기 K가 거창에서 하우스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 사진을 찍으러 다녀오느라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갔다는 거였다. 그래서 K도 어제 이 동네로 집을 보러 왔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보름 안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 당황스럽다고 했다.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평소에 우리 동네로 이사와, 동네 괜찮아 했던 내가 생각났다고 했다. 나는 이 동네에 15년째 살고 있는 참이다. 이 동네에 살기 전에 이 도시의 수많은 동네에 옮겨다니며 살았던 거에 비하면 내가 생각해도 오래 살고 있는 중이다. 시장은 물론이고 할인점도 영화관도 학교도 없을 뿐 아니라 지하철도 닿지 않는 동네이다. 이 동네에 살려면 싼 과일을 사다 먹을 생각 같은 건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건 산 때문이다. 주말이 되면 이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몰고 와서 이 동네의 뒤편에 펼쳐진 산에 오를 정도로 집 뒤에 이 도시에서는 가장 큰 산이 있다. 가끔 이사를 가볼까 생각했다가도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에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런 마음이 싹 가셨다. 바위산이라 물 빠지는 속도가 빨라 비 온 다음 날 산 쪽으로 길을 잡고 걸으면 동네 앞에까지 물소리가 가득 찼다. 흰 거품이 일고 있는 물길을 따라 걸어 다니다 오면 이 도시 어느 곳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은 막디 맑을 뿐 아니라 잡념으로 뒤엉킨 머릿속을 매번 씻어가 주는 듯 했다. 이런 곳을 두고 이사를 가볼까 생각했었다니 동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일곤 했다. K가 집을 보러 온 날은 일요일이어서 부동산 소개소가 다 문을 닫았던 모양이었다. K는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기분을 피해보려고 동네 여기저기를 싸돌아 다녔다고 했다. 그러다가 터널 앞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 한 곳이 문을 열고 있는 걸 발견해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본 모양이었다. 이것저것 물어보았더니 K가 이사할 만한 마땅한 집이 없어서 실망을 하고 막 나오려는 참에 K가 봐둔 집이라고 말한 집에서 새를 놓으러 한 남자가 부동산 소개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했다. K는 주춤하고 서서 그 사람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단독주택이라는 점에 이끌렸고 작긴 하지만 방이 3개라는 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마당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집세도 K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금만 더 채우면 될 액수여서 그 자리에서 집을 보러 간 모양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규모를 갖춘 집이었고 마당까지 있는데 무얼 더 바라겠느냐며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마당? K의 말을 듣고 있다가 마당? 하고 혼자 입술을 달싹여 보았다. 마당이라. 뭔가 애틋한 기분이 들기는 했다. 그래도 그렇지. 나는 힘을 내어 다른 곳은 보지도 않고 딱 한 곳을 보고서 계약을 한다니 좀 그렇지 않아? 되묻고는 K가 눈치 안 채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말더듬 때문에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는 내 마음은 K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K는 머뭇거리다가 놓치면 어떻게 해요? 보름 안에 이사를 가야 해요. 이게 연계고리라서요. 이 집에 이사 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는 벌써 이사 올 사람이 정해졌답니다. 대답했다. 그럼 계약하기 전에 집 구경이나 한번 하자고 내가 제의했다. K가 내 더듬거리는 말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말하기가 덜 힘들었다. 봐둔 집이 어디쯤이야? 물으니 요즘 이 동네의 큰 길가에 새로 생긴 거인이란 레스토랑 옆의 골목을 따라가면 봐둔 집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 K를 거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K가 봐둔 집으로 올라가는 양편으로는 분양 중인 새로 지은 연립주택과 고급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 동네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골목 안에 이런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긴 나는 늘 산 쪽을 향해 걸어 다녔다. 골목길의 그늘진 곳엔 겨울 동안 내린 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렇잖아도 집 구경을 가는 길인데 새로 지은 골목 아래쪽의 연립주택 앞에는 구경하는 집이란 플래카드가 걸려있기도 했다. 새로 지은 집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주차장까지 텅 비어 있었다. 영화 세트장을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K가 봐둔 집은 새로 지은 연립들을 지나 새로 짓고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었다.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새로 지었거나 짓고 있는 집들 사이에
K가 봐둔 집은 아주 낯설게 붉은 벽돌 담장과 검은 철대문을 지닌 채 2월의 찬 공기 속에 놓여 있었다. 아마도 제두름이었을 것이다. 내가 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는 분명 그 제두름이를 보았는데 K는 보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제두름이를 보았다. 봐둔 집일 뿐 K가 대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는 K가 이사 오기 전까지 살고 있는 세입자가 열쇠를 가지고 오기를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발이 시려워서 동동거리고 있는데 K가 저기가 마당이에요. 철대문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겨울이어서일까? K를 따라 나도 들여다본 곳에는 마당이라고 보기에는 황폐한 땅이 펼쳐졌다. 드문드문 눈이 쌓여있고 아무것도 심겨있지 않은 화분들이 버려지듯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담장 쪽으로 심겨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었다. 향나무 두 그루를 지나쳐 대문과 가까운 나무를 엿보는데 그 나무 위에 눈주위가 붉은 제두름이 한 마리가 앉아있었던 것이다. 날개 쪽의 옅은 회색이 배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짙은 회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금세 제두름이구나 알아보았다. 언젠가 K를 따라간 휴전선 근처에서 눈 속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제두름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잊히지 않았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학과 유사했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우아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당시 제두름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극도의 조심이 요구되었다. 나는 철대문에서 얼굴을 떼지 않고 K에게 저기 좀 봐, 제두름이다 했더니 K도 철대문에서 얼굴을 대고 내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목련나무인 듯 했다. 원래는 상당히 큰 나무였나 보았다. 그 덩치로 보아서는 담장 바깥에서도 나무의 자태가 다 보여야 오를 것 같은데 나무는 가지들이 뭉툭뭉툭 잘린 채 마당에 갇혀 있었다. 그 잘린 나뭇가지 위에 제두름이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K가 어디 말이에요? 물어서 저기 앉아 있잖아 하다가 나는 허망해졌다. 분명 긴 목과 긴 다리를 수그리고 접고 앉아 있었던 제두름이가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뭇가지 위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K와 헤어져 집에 돌아와서 새들의 비밀, 한국의 철새, 새 미친 사람들 이런 책들을 책꽂이에서 꺼내서 책상 위에 쌓아두었다. 하마터면 K와 제두름이의 일로 싸울 뻔한 여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K는 여기에 무슨 제두름이냐는 투였고 나는 분명 K, 내가 언젠가 찍었던 그 제두름이를 틀림없이 보았다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헛것을 보았다는 얘기냐? 감정이 상할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뒤늦게 그때껏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열쇠를 들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만 성이 나서 혼자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을지도 모르겠다. K는 그로부터 보름쯤 후에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 나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동안 이따금 생각난 듯이 책상 위에 얹혀있는 책을 펼치고 제두름이에 관한 사진이나 글들을 찾아 읽었다. 눈 쌓인 언덕에 앉아있는 제두름이와 외발로 서있는 제두름이 혹은 겨울 하늘을 비상 중인 제두름이의 자태를 볼수록 그날 내가 본 K가 봐둔 집 잘린 목련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던 그 새는 분명 제두름이었다. 그래서 이후 통화를 하다가 생각난 듯이 거기 나무에 제두름이 앉아있나 내다봐봐 그랬고 K는 끝내 포기를 못하는군요 하면서 웃었다. 분명히 거기에 앉아있었는데 날아갈 틈도 없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그게 제드름이었다고 끝끝내 우길 수 없기는 했다. K의 말대로 2월에 제드름이는 파주 문발리나 혹은 강원도 철원에 있어야 했다. 인가를 찾아와 어느 집 마당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그런 흔한 새도 아니었다. 제두루미는 희귀한 철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새였던 것이다. 트란스바이칼리아 동부초원의 온온강이나 만주 남부의 분지에 걸쳐 분포해 있다는 제두루미. 겨울에는 암수와 어린 새 두 마리 정도의 가족 무리가 모여 수십 수백 마리의 큰 무리를 형성한다는 제두루미에 대한 글을 종종 사진과 겹쳐가며 읽으며 분명 제두루미였는데 혼자 웅얼거리는 사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K는 사진을 찍으러 열흘 이상 집을 비우게 되면 내게 대문 열쇠를 건네주며 마당에 사흘에 한번 물을 줄 것을 청했다.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K는 미안한 얼굴로 청했지만 나는 케인의 마당에 물을 주러 가는 일이 은밀하고도 즐거웠다. 케인은 2월의 그 황폐해 보였던 마당을 상기하기 어렵게 그동안 마당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 얘기는 케인의 마당에 물을 주러 갔던 지난 여름밤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쩌면 그 집을 내가 처음 보러 갔을 때 뭉툭 잘린 목련나무 위에 앉아있던 제두루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다. 장마를 앞두고 케인은 내가 마당을 돌볼 수 있게 그 집의 대문 열쇠를 건네준 뒤 상하이로 사진을 찍으러 떠났다. 그 무렵 나의 언어장애는 걸려오는 전화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될 때는 더욱 그러했다. 누군가를 인터뷰해달라는 전화를 받는 일조차 두려워졌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아버리곤 했다. 회복이 될 때까지 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한 달 일해서 한 달 먹고 사는 처지에 일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불안하기까지 해서 식욕이 떨어진 데다 불면까지 찾아왔다. 나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입고 있는 파자마까지 무거웠다. 피곤해지면 잠이 올까 싶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집안을 내내 돌아다녔다.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가 베란다에 서 있다가 물구나무를 선 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이번엔 옷을 입고 놀이터에 나가 철봉대에 매달려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철봉대에 아무리 오래 매달려 있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손에 쇠붙이 냄새가 배어 손만 씻어야 했다. 어느 날은 소읍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무시는지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린 뒤에도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끊고 다시 걸었다. 그런 행동을 다섯 번쯤 반복해야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냐는 어머니에게 내가 어렸을 때 맨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그 오래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서 왜 말을 더듬느냐고 꾸중을 하고는 잠이나 자라고 하였다. 너무 속을 오래 비워두는 것 같아 뭘 좀 먹으려고 하면 메슥거리며 금세 구토 증상이 느껴졌다. 음식이 받지 않으니 기운이 빠져서 야채 우린물로 식수를 대신하며 버텼다. K가 없는 동안 나는 해점을 여기면 K의 마당을 찾아갔다. K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라고 말하고 갔지만 처음 케인의 마당에 물을 주고 온 날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연일 비가 내려서 내가 케인의 마당에 물을 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갔다. 무엇이라도 하지 않고는 베겨낼 수 없는 기분이었다. 제두루미를 보았느니 말았느니 하며 K와 옥신각신하고 있던 지난 2월에 뒤늦게 열쇠를 가지고 온 남자를 따라 마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한 건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빈 화분들이었다. 철대문 사이로 엿볼듯하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그날 열쇠를 가지고 온 남자도
새들어 살고 있는 중이라 했다. 남자는 주인이 남기고 간 화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기다란 난 화분을 비롯해서 작은 토분, 커다란 항아리형 화분, 통나무 화분, 모양이나 색이 다양한 플라스틱 화분뿐만 아니라 용기 위쪽과 옆쪽 다섯 곳에다 꽃이나 관엽을 심을 수 있는 스트로베리 포트며 매달아 놓을 수 있는 화분과 스탠드 플랜터형 화분, 위스키 담는 용기를 본뜬 미니 플랜터 등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거나 쌓여 있었다. 아직 흙이 그대로 담겨있는 화분들은 보였으나 공통점은 꽃도 관엽도 없는 빈 화분이었다. 화분을 담는 장식용 용구들도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었다. 이전에 그 집에 살았던 사람 중 누군가 꽃을 좋아해서 그 수많은 화분마다 꽃을 심었을까? 그러다가 화분들은 갑자기 버림받은 것일까? K와 내가 수도 없이 많은 화분에 호기심을 느끼는 게 우스웠는지 글쎄 밤이면 이 화분들 사이를 누군가 걸어다닌다니까요. 열쇠를 가지고 온 남자가 뜬금없이 말했다. 네? K와 내가 동시에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에이 농담입니다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어쨌거나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거나 쌓여있는 화분들이 내게는 꽤 인상적이었다. 그날 K와 함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방 두 개와 세면장 그리고 거실과 뒤로 나가는 문과 장독대까지 보았는데도 K가 밤에 전화를 걸어와 집이 어떻더냐고 물었을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제두루미와 버려진 화분들만 떠올랐다. K는 이사를 한 뒤에 이삿짐을 정리하는 일보다 먼저 마당에 넘어져 있는 화분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다. 가지가 뭉툭뭉툭 잘린 목련나무 밑에 화분들을 줄 세워놓으니 12줄도 넘었다. K는 날씨가 따뜻해지자 화분에 마당 나무 밑의 흙과 구석에서 몇 년째 썩고 있는 낙엽을 섞어 퍼담고 거기에 여러 종류의 꽃들을 심었다. 작은 종 모양의 캄파눌라도 심고 반구형으로 둥글고 가지런한 포기에 흰색과 분홍색의 작은 꽃이 많이 피는 아리썸도 심었으며 펜지, 풍란, 군자란, 마거리트, 조그맣고 둥근 포기에서 보라색과 흰색이 섞인 작은 꽃이 많이 피는 이사컴, 치시마 도라지, 노란 신비디움을 심었다. 프리랜서 사진 기자와 인터뷰어로 만나서 친구처럼 지낸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나는 K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 봄이 되자 K가 화분에 심은 꽃들은 만발했다. 마당에는 돌나물과 방아잎이 돋았으며 한쪽에 마디풀이 군락을 이루는가 하면 빨간 하늘나리가 여기저기에 피기도 했다. 하늘나리는 그 빛과 자태가 어찌나 화려하고 우아한지 K를 졸라 하늘나리 앞에서 사진까지 찍었다. 잘린 목련나무에도 흰 목련이 가득 피었다. 목련이 지고 난 뒤 푸른 나뭇잎들이 손바닥만하게 넓어지고 무성해져서 뭉툭뭉툭 잘라진 자리를 덮었다. 목련이 질 때쯤 K는 창문 밑에 나팔꽃도 심었다.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조부의 산소를 지나가게 되었다면서 기념으로 산소에서 자라고 있던 더덕을 캐와 심기도 했다. 봄꽃이 지고 난 뒤에 K는 화분에 꽃이 자며 은방울꽃, 공작선인장, 노란 나스터티움, 작약이며 백일초 같은 여름꽃들을 심었다. 뿐인가 마당의 나무 밑에는 분꽃이며 나리며 머위도 심었다. 채송화같이 생긴 포츄리카를 매다는 화분에 심어 나뭇가지에 달아놓기도 했다. 케인의 마당은 어느덧 그 골목의 명물이 되어 이웃들이 가끔 지나다 들어와 보기도 했다. 어느 날은 앞집에 새들어 사는 젊은 여자가 담으로 넘겨다 보다가 케이와 시선이 마주친 적도 있다고 했다. 나도 산책 나갔다가 K가 없을 때에 슬쩍 케인의 대문 앞에서 안을 기웃거릴 때가 있었다. 그랬으므로 K가 정식으로 열쇠를 맡기며
마당에 물을 주기를 청하면 나는 무슨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다. 케인은 골목 쪽으로 난 창이 있는 방에 불을 켜놓고 갔다. 처음 어두워질 무렵에 케인의 집 마당을 찾았더니 케이 방에서 불빛이 흘러나와 나는 케이가 상하이에 가지 않은 줄 알고 반가워서 창밖에서 케이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케이가 있다면 케이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케이가 없는 동안 내내 비가 내렸는데도 나는 우산을 쓰고 케인의 마당에 가서 비 맞는 케인의 마당을 쳐다보았다. 간혹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리는 시늉을 하거나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거나 혹은 케인의 거실과 마당 쪽으로 난 창문을 타고 올라가는 나팔꽃 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돌아왔다. 케인의 대문 앞에서 그 여자를 본 날은 오전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오후가 이어지던 날이었다. 햇볕이 섞인 공기가 실내를 환기시켜주기를 기대하며 나는 집안의 창이란 창을 다 열었다. 나무가 있는 쪽에서 일제히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대 시트를 빨아 베란다에 널었고 뜨거운 물에 마른 행주를 적셔가며 냉장고에 냉장실을 닦아내는 동안에도 매미는 그치지 않고 울었다. 한바탕 청소를 하고 나니 비가 내리는 동안 집안 어디에서나 맡아졌던 꿉꿉한 냄새가 좀 가시는 것 같았다. 해저물녘이 되어도 계속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의 이 햇볕 속에서 케인의 마당의 식물들은 어쩌고 있는지 궁금해져 슬리퍼를 끌고 집을 나섰다. 조금만 걸어도 이마에 등에 땀이 배는 더운 날씨였다. 새로 지은 연립과 빌라들엔 아직도 입주하지 않은 빈집들이 그대로 있었다. 비가 내리는 중에 볕이 나는 날이면 사람 마음이 다 비슷비슷한 모양인지 빈집을 위층에 혹은 아래층에 두고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베란다에도 빨래들이 널려 있었다. 케인의 집에 다다랐을 때 검은 철대문이 열려 있었다. 열린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금방 눈에 띄었다. 케인의 집 앞에 서 있어서가 아니라 한여름에 여자는 오래되어 보풀이 일어난 흰색과 밤색이 섞인 털 스웨터를 입고 유행이 지난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털 스웨터는 손으로 짠 것인지 등쪽의 다이아몬드 문양이 정교하지 않고 약간씩 어긋나 있었다. 여자는 한여름에 털 스웨터를 입고도 추운지 입술이 새파랬다. 여자는 방금 누군가를 배웅이라도 한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서려다가 나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 나로서는 처음 보는 여자였다. 나이는 마흔이 아직 안 되거나 아니면 한두 살 지났거나 그래 보였다. 내가 못 알아보는 듯 하자 여자는 약간 겸연쩍어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나는 잠깐 여자가 K의 누나라도 되는가 생각했다. 케이는 내게 누나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내가 케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니 누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었다. 내가 의아해하면서도 미처 누구냐고 묻지 못하는 사이 여자가 케인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자가 자연스럽게 앞장서고 오히려 내가 따라 들어간 셈이었다. 대문은 늦게 들어간 내가 닫았다. 여자는 나를 한번 힐끗 돌아보더니 거실로 통하는 현관문이 있는 계단 앞을 지나 케이가 잠자는 방 창문 앞을 지나 옆집 담 쪽으로 걸어가더니 바로 담 앞에서 옆으로 꺾어져 사라졌다. 이 집에 케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가? 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두 그루의 향나무 앞쪽으로 빨래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불이 널려 있기조차 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마주 보이는 담 옆으로 꺾어 들어가면 거기에도 또 방이 있는 것일까? 궁금하면 걸어가 보면 될 것인데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 나는 수도가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내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 걸 보면 여자는 나를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K
케인의 마당에 물을 주는 신용을 하는 나를 몰래 엿보기라도 했는가 싶으니 기분이 떨떠름했다. 나는 케이가 있을 때보다 케이가 없을 때 혼자서 케인의 마당에 서 있을 때가 많았으며 그때의 기분을 남모르게 누렸다. 주인이 없는 빈집의 마당에서 아귀다툼하며 피어난 화분 속의 꽃들에게 물을 주며 기묘한 정막 속에 혼자 있는 기분을 뭐라 표현할까마는 야릇한 존재감이 느껴지곤 했다. 화분들 뿐만 아니라 마당의 다른 나무들에게도 일일이 물을 준 다음에도 수도가에 혹은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마당을 보고 있다가 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집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다니. 비 온 다음에 햇볕을 실컷 받은 분꽃이나 나팔꽃, 물봉숭 이파리들은 싱싱하고 새파랬다. 꽃치자의 진녹색 잎사귀 사이에 순백의 꽃이 피어올라 있기도 했다. 치자향은 은은했다. 고개를 숙이듯 아래를 향해 피고 있는 은방울꽃이 담긴 화분에 튄 흙탕물을 닦아주고 있는데 여자가 빨래대에 널려있는 이불을 걷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화분들 사이를 벌려주고 난 다음에도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다. 마땅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글픈 생각이 들어 케인의 현관 계단에 앉아 마당을 쳐다보았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케이가 불을 켜놓고 간 방에서 불빛이 흘러나왔다. 불을 켜놓은 방 벽과 창문을 타고 나팔꽃은 지붕 위까지 뻗어 올라가 있었다. 나팔꽃을 따라가 보니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에 흰 구름이 넘실거렸다. 연상작용처럼 창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은 왜 나와 함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까? 창이 쓴 결별 편지를 생각하자 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암담해졌다. 저기요.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흠칫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잠이 들어버렸나 보았다.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일까? 마당이 어두워져 있었다. 어둠 속에 여자가 서 있었다. 이것 좀 한 잔 마셔볼래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얼떨떨해 있는 내 앞에 여자가 둥근 볼을 내밀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얼결에 그릇을 받아들었다. 콩국물이에요. 서리태 콩을 쪄서 만든 것이라 맛이 괜찮아요. 콩국물에 얼음을 띄웠는지 그새 볼을 받치고 있는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그쪽에 스위치를 누르면 마당에 불이 켜지는데. 나는 어둠 속에서 등을 돌려 여자가 가리키는 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눌렀다. 목련 나무 밑에 서 있는 가등에 불이 들어오자 갑자기 마당이 환해져 눈이 부셨다. 아래에서 불빛을 받으며 목련나무 잎사귀들은 무성하게 허공에 퍼져 있었다. 그 밑에 채송화와 손바닥만한 머위 잎들도 싱싱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마당을 뒷배경으로 서 있는 여자는 여전히 스웨터 차림이었다. 콧등에 검붉은 점이 있는 것만 빼면 별 특색이 있는 얼굴은 아니었으나 여자의 손은 험한 일에 길들여진 듯 눈에 띄게 거칠었다. 여자의 거친 손을 보자 나는 여자가 말을 시키면 어쩌나 염려되었던 마음이 얼마간 풀어졌다. 입천장에 들러붙으려던 혀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해보았다. 저쪽으로도 방이 있나 봐요. 그쪽이 안방인걸요? 아, 그래요? 나는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줄 몰랐어요. 출입문이 따로 있는 줄도 몰랐고요. 얼마나 오랜만에 긴 문장의 말을 해보는 것인지. 이 집 내부 구조는 복도식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방을 돌아서 통로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통로를 막았지요. 이 집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럼 이 집 주인에 대해서도 알겠네요. 원 주인이 꽃을 좋아했나 봐요. 부부가 결혼을 한 뒤에 10여 년 만에 산 집이었어요. 처음 집을 가졌던 거죠. 안주인은 마당에 뿐만 아니라 집안의 빈틈마다 꽃을 길렀어요. 굉장했어요. 마당은 물론이고 거실이 온통 화원이었으니까요. 창문 미치며 대문턱에까지 꽃이 핀 화분이 가득했죠. 길 가다가 사람들이 꽃향기를 맡고 안을 들여다보기가 일쑤였다니까요. 저 목련나무에서도 풍성하게 꽃이 피곤 했죠. 지금은 베어졌지만 향나무 저편으로 라일락도 있었고 목튤립도 있었어요. 안주인이 죽고 난 뒤에 바깥주인이 베어버렸죠. 화분 속의 꽃들도 다 뽑아서 죽게 만들었고 저 목련도 베어졌으나 살아난 거예요. 왜 그랬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아니,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였어요. 안주인이 죽은 후에 바깥주인은 안주인이 기르던 꽃들이 화사한 화분들 앞이나 옷가지 앞에서 덧없는 표정으로 앉아있곤 했어요. 3년 동안은 안주인이 이 집을 가꾸던 그대로 바깥주인이 꽃들을 보살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의 안주인이 죽은 줄도 몰랐어요. 이전과 똑같았으니까요. 바깥주인의 친구들이며 친척들이 이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바깥주인에게서 안주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이사하기를 강요했죠. 바깥주인은 이 집을 세를 놓기로 결정하고 밤마다 화분들을 부수었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남겨놓아 다른 사람의 손을 타는 것도 싫었겠죠. 끝끝내 버리지 못하거나 없애지 못한 것들은 화단에 묻었어요. 저기예요? 나는 마당을 가리켰다. 여자는 아니, 저기예요 하면서 목련나무 밑을 지목했다. 안주인 생각이 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바깥주인은 고통받는 것 같았어요. 나중엔 포악해졌죠. 왜 그랬을까요? 잊고 싶었겠죠? 그런다고 잊히나요? 잊히지 않아서 떠났겠죠. 안주인은 왜 죽었어요? 무슨 병이라도?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여자가 대답을 하지 않은 것보다 내가 더듬거리는 말투로나마 여자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혼자 놀라고 있었다. 이쪽에 탁자만 하나 있으면 그만일 텐데. 여자가 가리키는 이쪽이란 K가 창문 밑에 심어놓은 허브와 나팔꽃 앞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앞은 동그랗게 빈 공간이어서 탁자를 내놓으면 좋을 것이었다. 지금도 푸른 잔디가 보기 좋게 자라고 있지만 탁자가 놓인다면 마당을 내다보며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밥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마당을 보기 위해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있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여기에 어떤 탁자를 놓으면 어울릴까 자주 생각했었어요. 나는 여자를 그저 멀거니 바라보았다. K가 여자의 이 마음을 알면 어떠할까 싶었다. K는 여기가 K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도 여기가 여자의 마당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발견한 탁자가 있는데 가지러 갈래요? 어디예요?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가까워요? 갈래요? K를 놀라게 해주고 싶은 장난스러운 마음이 작용해서였을 것이다. 어쩌면 K가 이 집에 저 여자도 새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묘한 마음이 작용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자를 따라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여자가 발견했다는 탁자는 내가 아는 탁자였다. 케인의 집으로 올라오는 큰 길 맞은편에서 언덕 쪽으로 10여 분쯤 걸어 올라가면 베이글을 전문으로 만들어 홍차와 함께 파는 가게가 있는데 여자가 나를 데려간 곳은 그곳이었다. 베이글이나 홍차 맛보다도 가게 창문 바깥의 높다란 두 그루의 백송 밑에 앉아있는 분위기가 좋아 이따금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가 데려가기도 했던 곳이었다. 가게는 아침 일찍 문을 열어 저녁 8시쯤이면 문을 닫았다. K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때 동네의 이것저것을 알려주려고 동네를 걸어다니다가 이곳에 왔을 때는 밤 10시쯤이었다. 문 닫힌 가게 바깥의 백송 아래 탁자와 의자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K와 나는 밤 산책길에 공짜로 쉬어갈 때가 생겼다며 좋아했다. 발견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K가 썼던 것도 같다. 그날 생각으로는 백송 아래 놓여있는 체리목의 2인용 탁자 아래로 밤마다 산책을 나갈 것 같은 마음이었으나 나는 그 이후로 그곳에 다시 가볼 기회가 없었다. 여자는 마치 그 탁자와 의자가 마치 자기 것이나 되는 양 의자 두 개를 탁자 위에 탁탁 엎어놓더니 나에게 맞은편에서 들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 둘이 들고 집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자는 자동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나요? 하는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아니, 아닌 밤중에... 나는 겸연쩍어져서 꼭 이걸 가져가야 하는가 더듬더듬 투덜대면서도 여자의 맞은편에서 탁자를 맞들었다. 탁자는 무겁지 않았다. 그래도 양편에서 탁자를 맞들고 언덕을 내려오는 여자들은 누구의 눈에라도 띄기 마련이라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는 건 아닌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나마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지는 동네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긴 했다. 이상한 일은 탁자를 양편에서 들고 언덕을 내려오고 길을 건너고 다시 K의 집이 있는 골목길을 올라와 대문을 따는 동안에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만약 바라보는 사람 입장이라면 야릇한 생각이 들어 쳐다봤음직도 한데 탁자를 맞들고 있는 여자와 나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가 없었다. 더구나 여자는 한여름밤에 겨울 스웨터를 입고 있는 꼴인데도 내 몸은 온통 땀에 젖어 미끈거리는데 여자는 겨울 스웨터를 입고도 덥지 않은지 태연했다. 나는 방금 내려놓은 탁자 위에 엎어져 있는 의자를 끌어내리려고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힘에 겨워 숨을 쌩쌩 몰아쉬는데도 여자는 힘든 기색이 아니었다. 콩국 한 그릇 더 갖다 줄까요? 여자는 현관 계단에 내려놓은 콩국물이 담긴 그릇을 보았다. 하나도 안 마셨네요. 콩국물 싫어해요? 맛이 없어요? 뜻밖의 여자는 집요했다. 입맛이 없어서 요새 통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비가 내린 뒤라서일까? 아니면 마당을 보고 앉아 있어서일까? 여름밤의 열기 속엔 무언지 알 수 없는 쌉싸름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꽃이자 향이었을까? 내가 그만 가야겠다고 하자 여자가 팔을 내저었다. 잠깐만 있어봐요. 여자는 향나무 두 그루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담장을 향해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지더니 사라졌다. 나는 그만 가야지 하면서도 한 발짝도 뗄 힘이 없어 다시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팔을 내려놓고 우두커니 마당을 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와 남의 가게에 가서 탁자와 의자를 들고 오다니. 방금 한 행동에 어이가 없어졌으나 무엇에 이끌린 듯 이미 저지르고 난 뒤라 돌이킬 수도 없었다. 여자가 안에서 가지고 온 것은 앵두 화채였다. 오미자물이 담겨있는 화채볼이 눈이 부시게 휘었다.
볼 안에 빨갛게 익은 앵두가 동동 떠 있고 앵두 가운데에 통자 다섯 알이 하얗게 떠 있었다. 내가 그저 바라보고만 있자 여자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던 화채볼을 내 쪽으로 밀었다. 마셔봐요. 입맛이 없다고 하다가도 이 앵두 화채를 만들어주면 곧 밥을 한 그릇씩 먹곤 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나는 오미자물 위에 떠있는 앵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벌써 일주일째 건더기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야채를 우려서 만든 효소물조차 비위가 상해 개어낼 때도 있었다. 여자가 어서 마시라는 듯이 나를 응시하고 있어서 나는 화채 스푼으로 붉은 앵두를 떠서 입안에 넣었다. 손으로 씨를 밀어내듯 발라내고 설탕에 재워둔 모양이다. 오미자물이 스민 앵두는 새콤했다. 나는 앵두를 조금씩 떠먹다가 화채볼을 들고 국물을 쭉 마셨다.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한 앵두 화채 맛에 내 혀가 부드러워졌던 것이다. 내 혀의 반응에 나 스스로 놀란 것일까? 옷을 그렇게 입고 있으면 덥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가 미안해서 던진 질문에 불과했는데 여자의 표정이 한동안 흔들리더니 여자가 불쑥 밥 먹을래요?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화채도 마셨잖아요. 그랬구나.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여자는 일어나서 내가 다 마신 화채가 담겨있던 볼을 들고 다시 향나무 앞을 지나 담장을 마주한 채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지며 사라졌다. 화단 어디쯤 정화조가 묻혀있는 모양이었다. 무더운 여름밤 공기 속에 퍼져있는 냄새는 치자향만이 아니었다. 나는 문득 이 집에 살던 바깥 주인이 베어버렸으나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목련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지난 봄, 저 나무에 목련이 피었을 때는 참 기이한 모습이었다. 뭉툭뭉툭 잘린 가지 사이로 새하얀 목련이 마치 곧 꺼질 등불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 꽃 사이로 뻗쳐있는 잘린 가지 때문에 그리 보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멀쩡한 나뭇가지를 저렇게 함부로 잘라놨나 분노가 치밀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꽃이 진 뒤에 돋은 푸른 잎사귀가 하나하나 사람 얼굴만하게 넓어져서 잘린 가지를 모두 덮고 있었다. 뭉툭뭉툭 잘린 자리에서도 꽃이 피고 잎이 돋고 가슴이 뻐근해지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의 기척이 느껴졌다. 향나무 앞을 걸어서 내게로 오는 여자는 소반을 들고 있었다. 소반 위에는 촛대가 놓여 있고 촛대에 꽂혀 있는 키가 작은 초에는 불까지 켜 있었다. 매우 다정한 성품을 지닌 사람인가 보았다. 여자는 소반 위의 촛대를 먼저 탁자의 중앙에 옮겨 놓았다. 주변이 촛불에 의해 은은해졌다. 소반 위의 음식들을 촛대를 빙 둘러 탁자에 내려놓는 여자의 몸짓은 나직했다. 여자가 가지 무침과 백김치와 미역 찬 국과 애호박 새우 전나물과 밭에서 좀 전에 똑똑 따온 것 같은 상추와 깻잎, 쑥갓과 곰취, 그리고 찐 호박잎이 담긴 바구니를 차례로 내려놓는 걸 나는 바라만 보고 있었다. 쌈들이 담긴 바구니 옆에 강된장을 놓고 공기에 소복하게 담겨있는 현미와 차조와 강낭콩이 섞인 밥그릇 옆에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여자가 오이무름이에요 말했다. 오이무름? 소반 위의 것들을 탁자 위에 다 옮겨놓고 여자는 소반을 잔디 위에 내려놓고선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여자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동안 내가 한 일이란 겨우 수저를 한 벌은 여자 앞에 한 벌은 내 앞에 놓는 것뿐이었다. 산들바람이 부는지 목련나무 잎새가 수수수 흔들리는 것 같더니 탁자 위의 촛불도 흔들렸다. 여자와 나의 그림자도 흔들렸다. 요리를 잘하나 봐요. 그랬지요.
나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먹어봐요. 내가 멈칫거리자 여자는 내 밥그릇 옆의 오이무름 그릇을 내 앞으로 더 밀어주며 떠먹어봐요. 밥맛이 날 거예요. 속삭였다. 오이무름은 나는 처음 보는 국이었다. 오이를 통째로 잘라 양쪽에 여유를 두고 칼집을 낸 뒤에 그 칼집을 벌려서 갖은 양념을 한 소를 채워넣고 살캉하도록 끓인 것으로 보였다. 오이 밑에는 소를 넣고 남은 것인지 양파와 목이버섯과 표고버섯들이 깔려있고 달걀을 풀어 주랄까지 쳐놓았다. 모르긴 해도 손이 많이 갔을 거란 생각에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어보았다. 어인일인가?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침샘이 먼저 반응했다. 국물을 떠먹을수록 입안은 물론이고 음식이 넘어갈 때마다 늘 사포로 긁힌 것 같이 쓰라리던 식도의 느낌이 부드러워졌다. 맛 있어요. 그 사람도 오이무름을 참 맛있게 먹었지요. 그 사람? 치아가 좋지 않아 여름에도 너무 찬 것을 먹지 못했거든요. 나는 오이무름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 무엇에 홀린 듯 접시마다에 젓가락을 가져다 댔다. 가지 무침은 알맞게 말캉하며 고소했고 미역 찬 국은 시원했으며 새우젓은 애호박을 알맞게 간해주고 있었다. 내가 수저를 움직이자 여자도 내 앞에 앉아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어젠가 비가 내리지 않았던 날 있었죠? 그제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고 곧 가을이 오겠죠. 여자가 내 말을 받아 가을이 오겠죠 했을 때 나는 여자 앞에서 처음으로 웃었다. 그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렇잖아도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나는 갑자기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욕망으로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었다. 며칠째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푹 잠겨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 목소리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죠. 어머니의 잠겼던 목소리가 갑자기 울음소리로 바뀌었어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되지 않았던 동안 외삼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왜 내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우선 믿어지지 않아서 외삼촌이 어디 아팠어요? 되물었지요. 어머니는 수학이 저편에서 아파서가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소읍의 시장에서 외숙모는 생선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외삼촌은 그동안 도시로 나가 십장일을 보다가 2-3년 전부터는 그 소읍으로 돌아와 살면서 외숙모를 돕고 있었죠. 그날 외삼촌은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닭을 사서 자전거 뒤에 싣고는 외숙모에게 집에 가자고 했다고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외숙모가 아직 정리할 일이 남아서 외삼촌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네요. 언제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은 외삼촌이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와서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간다고 그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다. 어머니가 외삼촌을 오빠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고 한참씩 생각하곤 했다. 어머니는 다 늙어서 오빠와 갖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점심시간이 뿌듯한 듯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물으면 어머니는 옛날 얘기를 한다. 그랬다.
옛날 얘기요? 되물으면 그래, 어머니 얘기도 하고 언니 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대한 얘기도 한다. 어머니의 어머니라면 나의 외할머니이다. 어머니의 언니이면 나의 이모이다. 모두들 돌아가신 분들이다. 어머니와 외삼촌이 나누는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들. 나는 늙은 어머니가 늙은 오빠인 외삼촌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보려고 애썼으나 떠오르지 않았다. 외숙모가 곧 뒤따라 그 소읍의 새로 생긴 아파트에 도착해서 보니 외삼촌의 자전거가 아파트 현관문 뒤에 잘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외삼촌이 방금 사간 닭이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고 해요.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외삼촌을 부르다가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외삼촌이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고 해요. 잠이 들었나 싶어 돌아서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외삼촌이 그야말로 잠자듯이 죽어 있었다는군요. 어머니가 사는 곳과 외삼촌이 사는 아파트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불과 5분 거리였다. 외숙모의 전화를 받고 동네 사람이 모는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외삼촌 댁에 도착했더니 그때껏 외삼촌 몸이 따뜻했다고 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외삼촌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영안실로 실려가는 것을 그럴 리가 없다고 몸이 따뜻하니 자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따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막았다면서 어머니는 울었다. 곧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외삼촌의 늙은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고 했다. 어머니는 불쌍한 오빠 하면서 또 울었어요.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뭐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멍하니 앉아만 있었네요. 숨을 고른 어머니는 외삼촌이 김장김치 묵은 것을 좋아해서 돌아가시기 전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 땅속에 묻어놓아 그때껏 싱싱하게 남아있던 묵은 김장김치를 김치통에 퍼담아 주었다는데 그것도 다 먹지 못했더라면서 어머니는 또 울었지요. 외삼촌이 돈이 없어 보여서 이따금 어머니가 5만 원을 주면 외삼촌은 내가 동생한테 돈을 다 받네 하면서 받아가곤 했대요. 서울에서 외사촌들이 보내오는 돈을 고스란히 적금 들고 있는 걸 알고 난 뒤에 미운 마음이 들어 이후로 한 번도 외삼촌에게 돈을 주지 않았던 것을 어머니는 후회했어요. 우는 어머니에게 그런데 왜 내게는 아무도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가 없더군요. 서울에서 나만 빼고는 모두들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울면서도 외삼촌이 쓰던 방 서랍 속에서는 외숙모 앞으로 들어놓은 1,000만 원짜리 적금 통장과 외삼촌 앞으로 들어놓은 1,500만 원짜리 적금 통장 등이 나왔다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놓으면 뭐 하느냐고 죽으면 그만인데 하며 또 울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나는 이제 누구와 얘기를 한다냐 하면서 계속 울었다. 나와 얘기해요, 어머니. 더듬거리며 우는 어머니를 달랬다. 어머니는 울다 말고 그런데 너는 왜 말씨가 갑자기 그러냐 걱정했다. 이후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걸어서 외삼촌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 외삼촌이 젊은 시절 다녔던 양조장에 대한 이야기, 읍내로 나가 쌀집을 차렸던 얘기, 그러다가 다 망해먹고 도시로 떠났을 때의 얘기들. 외삼촌 때문에 음식을 못 먹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다가 멈칫했다. 여태 여자에게 말을 하던 나의 모습을 되감기 하듯 돌이켜보았다. 되감기 속의 나는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어느덧 조금도 더듬지 않고
잘잘잘 어머니와 외삼촌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음식을 먹는데 언제 장애를 느꼈었냐는 듯 얘기를 하는 도중에 호박잎쌈까지 싸먹고 있었다. 스스로 놀라며 고개를 들었을 때 K의 지붕을 타고 넘어간 나팔꽃들이 한순간에 피고 있었다. 나팔꽃은 지붕 윗뿐 아니라 창문 벽 쪽에서도 투둑 피어났다. 목련나무에 새가 날아앉아 출렁거리는 것 같아 목련나무 쪽을 쳐다보았으나 무성한 잎새가 여름 밤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어있을 뿐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여름밤 하늘엔 별들이 가득 떠있고 산들바람을 타고 마당의 치자향이 은은히 코끝에 맡아졌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우연히 만나 날이 새도록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밤이었다. 그 밤 이후로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에 땀이 흘렀다. 해저문역에 몇 번 K의 마당에 물을 주러 갔지만 그 밤 이후로 여자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밤 이후로 나는 말도 자연스럽게 했고 밥도 잘 먹었다. 고마운 마음에 내가 여자에게 저녁밥을 한번 살까 싶어 약속을 정하려 했으나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케인의 마당에 올 적마다 향나무 밑을 걸어 담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가본 곳에는 안으로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케이가 돌아오는 동안 나는 지난날 창에게서 받은 편지와 내가 창에게 썼던 편지들을 꺼내서 날마다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소읍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먼저 이 도시로 나오게 되면서부터 창과 내가 주고받았던 편지는 라면 상자 두 개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읽어도 읽어도 끝이 나질 않았다. 창은 편지를 매우 잘 썼다. 남자 글씨 같지 않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글씨체로 그 소읍에서 벌어지는 온갖 얘기들을 써보내곤 했다. 그러면 나도 정성 들여 창에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 내 시야에 걸려드는 이 도시 풍경 하나하나를 창에게 보낼 편지에 쓰다 보면 어느새 날이 새곤 했다. 그때의 편지들을 읽다 보니 그 시절 창에게 편지 쓰는 일로 나는 낯선 도시에서 맞이한 사춘기를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생이 된 후 같은 도시에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내왕했던 편지를 각자 챙겨와서 창이 다니던 학교 잔디밭에서 바꿔 읽었다. 그날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가 늙게 되면 우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로 문집을 만들자고 약속했다. 그때까지 편지 보관을 내가 하기로 하면서 행복감에 젖었던 기억이 났다. 이제는 부질없는 약속이 되어버린 셈이다. 편지를 읽는 동안 창이 마지막으로 왜 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편지를 썼는지도 알 것 같았다. 아마 창도 나와 결별하기로 하면서 이 편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 중에서 가장 오래 갈 것 같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곤 그 옛날 창과 내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첫 편지부터 순서대로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이틀째 했을 때 K가 공항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여행 중에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했다. 그 가방에는 카메라 렌즈와 열쇠 등속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말하자면 돌아오긴 했으나 열쇠를 잃어버려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내게 주고 간 대문 열쇠를 받았으면 하는 얘기였다. 초인종을 누르면 그 여자가 열어줄 텐데 싶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돌려줘야 할 열쇠이기도 해서 K가 공항에서 집에 도착할 무렵에 맞춰 K의 집 앞으로 나갔다. 검은 철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내가 K를 기다리며 철대문 앞에 10여 분쯤 서 있었을 때에야 저 아래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오는 K가 보였다. 마주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목련나무 가지가 출렁거리는 기척이 나서 나는 철대문에 얼굴을 대고 목련나무를 쳐다보았다. 거기에 내가 케인의 집에 처음 와봤을 때 보았던 제두루미가 외발을 들고 긴 목을 나뭇잎새에 얹고 앉아 있었다. 나는 케이를 향해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내가 빨리 빨리 손짓을 하니까 케이도 급하게 달려왔다. 여행가방 바퀴가 시멘트를 긁는 소리가 달달달 요란했다. 저기 좀 봐. 케이가 내게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나는 케이를 철대문에 붙어서게 했다. 문을 열면 제두루미가 날아가 버리고 없을까봐 문을 열지도 못했는데 케이가 왔을 때 제두루미는 또 사라지고 없었다. 푸른 목련나무 잎새만 여름 햇볕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케이는 뭘 보라는 거냐며 표정으로 나를 마주 보았다. 저기에 제두루미가 앉아 있었거든. 케이는 제두루미라뇨? 라고 묻지도 않고 이제 말 안 더듬네요. 딴전을 피웠다. 두 번씩이나 나 혼자 제두루미를 보았다고 우기는 꼴이었다. 정말 보았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보았다고 칠게요. 케이는 사람 좋게 웃으며 열쇠나 내놓으라고 했다. 내가 설명하기 곤란했던 건 제두루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철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 놓여 있어야 할 그날 밤 뭉겨놓은 탁자가 흔적도 없는 것이었다. 내가 탁자가 어디 갔지? 중얼거리자 케이는 뭘 찾아요? 물었다. 저 여자가 가져다 놓은 탁자 하자 케이는 저 여자라니요? 어디요? 오히려 반문했다. 내가 케이를 담벼락으로 끌고 가 여기 사는 여자 말이야 하면서 굳게 닫힌 문을 가리켰다. 여기 아무도 안 살아요. 나도 여태 이쪽으로 방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방이 하나 있었다니? 왜 과거형이야? 폐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케이는 굳게 닫혀있는 문을 잡아당기는 시늉을 해보였다. 방을 왜 폐쇄시켜? 글쎄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아무도 안 사는 건 확실해? 케이는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피곤한지 케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피곤하기도 할 것이었다. 방금 여행에서 돌아온 데다 소매치기까지 당해 케이가 아끼는 게 분명한 렌즈에 열쇠까지 잃어버렸으니 뿐인가. 나는 대문 열쇠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케이는 여행 가방을 풀기도 전에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야 했다. 열쇠 수리공이 오는 동안 나는 케이에게 그날 밤 만난 여자에 대해 빠르게 얘기했다. 여자가 입고 있던 털 스웨터와 여자가 쓰고 있던 안경 그리고 여자가 차려가지고 온 음식에 대해서도. 케이는 지쳤는지 대꾸도 하지 않다가 앞집 여자가 장난친 건가 우물거리듯이 말했다. 나는 내 말을 장난으로 듣고 있는 케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는 열쇠 수리공이 오기도 전에 집으로 와버렸다.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 사이 나는 창과 주고받은 편지를 마지막 결별 편지 한 통만 남기고 노트에 필사하기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마지막 편지를 남겨놓은 것은 그것까지 필사하고 나면 창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편지를 필사하는 동안 나는 잊고 있었던 옛일 하나가 떠올랐다. 창이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던 때였다. 그때도 여름이었던 것 같다. 어렴풋이 비가 오래 내렸었다는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장마 중의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창에게 종일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창이 이사를 한 뒤라 창의 집 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있던 때였다. 나는 창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창과 나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때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게 불안했다. 그 전에 자취하던 집 근처라고 했으니 무작정 뒤져볼 생각이었다. 다행히 그 전 집주인이
창이 새로 이사한 집 위치를 알고 있어서 나는 그 긴 골목을 돌고 돌아 창을 찾아갔다. 습기가 많은 방에 창은 탈진해서 누워있었다. 연탄가스를 마신 듯 했다. 주인 여자와 함께 정신을 못 차리는 창을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었는지. 창은 텔레파시가 통한 거라고 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 나를 간절히 불렀고 내가 그 발신음에 반응한 거라고. 그때는 웃고 말았지만 이제 와서 새삼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하튼 어머니가 해저물녘이고 신새벽이고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서 외삼촌에 대한 얘기를 30분씩 40분씩 늘어놓는 것만 빼면 창이 빠진 나의 일상은 다시 이전대로 돌아갔다. 어느 날인가 K와 밤 산책 중에 언덕 위의 베이글 가게에 들러보았다. 백송 밑의 탁자와 의자가 체인으로 묶여 있었다. 그게 증거라도 되는 듯 K에게 이것 봐, 또 누가 훔쳐갈까봐 묶어놓은 거잖아 했을 때 K는 뜬금없이 자기가 상하이에 가 있는 동안 마당을 들여다보던 앞집 여자가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K가 시간이 괜찮으면 집에 좀 들러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K의 목소리는 평소답지 않게 가라앉아 있어서 두 통의 전화를 기다릴 일이 있었지만 자동 응답기를 눌러놓고 K에게로 갔다. K는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름꽃들이 남긴 줄기들을 거두고 그 자리에 가을꽃들을 심을 양이었는지 마당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었다. 은방울 꽂히며 글록사니아가 심겨져 있던 화분엔 벌써 줄기 끝에 노란색 작은 꽃이 촘촘하게 핀 감국과 하얀 해국이 모종되어 있었다. 페랭이 꽃같이 생긴 다이안서스도 눈에 띄었고 매다른 화분엔 오렌지색 버베나가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아마 케이는 아침부터 모종해놓은 이 꽃들을 구하러 농원에 다녀온 듯했다. 나는 꽃들을 둘러보다가 한쪽 켠에 놓여있는 털 스웨터와 안경을 보고는 하마터면 뒤로 자빠질 뻔했다. 이게 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케이는 걸음을 주려고 목련나무 밑을 파고 있는데 삽끝에 뭔가가 자꾸 걸려서 살펴보았더니 땅속에서 끈에 꽁꽁 묶여있는 비닐봉투가 나왔어요 라고 말했다. 풀어보니 털 스웨터와 안경이 들어있었어요 라고 케이는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열쇠를 가지고 있던 이전 세입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무슨 말? 누군가 밤새 화분들 사이를 걸어다닌다고 했지 않아요? 농담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도 그걸 느껴요. 밤이 되면 누군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방문을 닫으면 누가 마루를 지나는 기척도 느껴져요. 손톱으로 뭘 긁는 소리도 들려요. 케인은 의문에 가득 찬 눈으로 털 스웨터와 안경과 그리고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K가 묻지 않아도 나는 K가 묻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K에게 내가 그날 밤에 만난 여자의 인상에 대해 말할 때면 무더운 여름밤인데도 여자가 입고 있던 털 스웨터와 동그란 뿔테 안경에 대해 방점을 찍곤 했던 것이다. 나는 후딱 목련나무를 쳐다보았다. 가을이 무르익으면 낙엽이 되어 떨어질 목련잎새들은 여전히 무성하게 허공을 가득 채운 채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제두루미를 보았다고 지난 여름밤에 이 집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었다고 우기듯이 말하곤 하던 나였는데도 털 스웨터와 안경이 그 여자가 입고 있던 것이라고 그 여자가 쓰고 있던 것이라고 차마 확인해 줄 수가 없었다. 흙이 파헤쳐진 마당에 K를 남겨두고 나 간다 하고선 내 방으로 돌아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서 전에 내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떠올랐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길게 했던 말은 엄마 배고파였다고 했다.
나는 앉는 것도 늦뛰었고 기어다니는 것도 늦뛰었고 서는 것도 늦뛰는 아이였다고 했다. 다른 아이들은 돌 지나면 일어설 뿐 아니라 몇 발짝 걷기도 하는데 나는 두 돌이 되어서야 겨우 한 발짝 뛰었으며 말도 늦게 터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했다고 했다. 말을 더듬었는데 그래도 엄마 배고파만은 분명하게 발음했단다. 마치 옛날에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듣고 있기나 한 듯 어머니는 나른한 목소리로 전한 뒤에 전화를 끊었다. 내가 분명하게 발음했던 말이 아니라 내가 처음 했던 말이 무엇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아무렴 어떠냐 하면서도 내가 처음 했던 말이거나 내가 분명하게 발음했던 말이 하필 엄마 배고파였다고 생각하니 좀 서글퍼졌다. 나는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옮겨 적기를 미뤄두었던 창이 보낸 마지막 결별 편지를 노트에 한 문장 한 문장 옮겨 적었다. 어쩐 일인지 나에게 말하기와 밥 먹기의 장애를 일으키게 했던 느닷없는 창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창을 떠올려도 고통 대신에 추억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결별 편지의 마침표까지 노트에 옮겨 적기를 마쳤을 때 창밖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깃질을 치며 허공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어떤 집을 갖고 싶으냐고 물으면 10명 중에 9은 아파트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일단 집을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이 소설 속의 집처럼 마당이 널찍하게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집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예전에 누군가가 짓고 살던 집에 나중에 그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산다고 할 때 그 집에 주인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사연이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좀 으스스하죠? 더군다나 소설의 주인공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들던 이상한 여자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가 말끔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잠겨있던 방에 있는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그 집에서 살던 주인집 부부 중 아내가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사랑한 아내가 죽었지만 남편은 아내를 보내지 못하고 목련나무 아래에 아내의 옷과 안경을 파묻고는 아내가 나무와 같이 오래도록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그 때문에 사람들 눈에도 가끔씩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던 거고요. 결국엔 그 주인공도 그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한 것이네요. 생각하면 좀 으스스하죠. 딱 여름밤에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덕분에 주인공은 연인이었던 창과의 헤어짐을 이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장애도 음식을 못 먹는 장애도 사라진 것은 연인과의 헤어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젠 편안하게 글을 보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겠죠. 정말 한여름밤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으면 딱 좋았을 작품이었죠. 조금 아쉽게도 추운 겨울날에 읽어드렸네요. 뭐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신경숙 작가의 화분이 쌓여있는 마당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